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롯데케미칼 되겠고요. 코드번호 011170 되겠습니다. 011170이요. 자, 오늘 5월 7일 오후 3시 13분 지나고 있는데, 현재 수급이 조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조금 상승 여력이 있네요. 37,500원 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롯데케미칼 실적 발표가 좀 있거든요. 오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겠죠. 오늘 뭐 여러 군데에서 롯데케미칼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안 오르고 있는 게 저는 좀더 좋아 보이거든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좀 상승 여력이 없는 게 오히려 제 생각에는 뭐 다음 주부터 상승의 시작이 좀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IR 정보라든가 공고에는 아직까지 어떤 이야기가 없습니다. 5월 7일부로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없고, 또뭐 투자 정보 한번 볼까요? 뭐 공고라든가 IR 활동 정보라든가 아니면 공시라던가 뭐 아직까지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이건 뭐 오늘 장 끝나고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수급이 좀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어제 금호석유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공매도의 악영향인 것 같거든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크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른 거를 다 뱉어내고 있어요. 이게 저는 솔직히 좀 어이가 없습니다. 거의 9%를 양봉 마감을 했는데 오른 걸 그대로 토해내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참. 이래놓고도 이거 공매도를 살려두는 게 말이 되는지 싶네요. 지금 기관이 매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관이 이걸 왜 매도할까요? 고평가되어서? 아니요. 기관이 매도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공매도 때문에 그래요. 이걸 개인이 끌어올릴 수가 어렵죠. 올리기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인이 들어와줬는데 또 이게 또 기관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외인도 빠져나가는 형세입니다. 이러다가 말짱 도루묵 될것 같아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어쨌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뭐 공매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좀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뭐 롯데케미칼 자체적으로 요번에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낼 가능성이 크죠. 앞으로도 좀 꾸준히 나타낼 가능성 큰데, 그러니까 올해에는 분명히 좋은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정말 보수적으로 봐서도 40만 원 이상은 그냥 가야 되거든요, 사실. 1분기 영업이익이 4천억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여기만 해도. 지금 계속해서 좀 증가 추세긴 한데, 일단 노후화 크래커 폐쇄 고려 뭐 이런 것들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석유화학 부분의 스프레드는 커지고 쇼티지도 있고 이익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고부가 제품 믹스 변화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뭐 에틸렌 생산 능력 같은 경우에도 롯데케미칼이 거의 LG화학을 잇는 2순위 기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미국 국내 에틸렌 가격 차이가 추이 자체가 우리나라가 좀더 비싸게 팔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1분기로 좀 끝날 게 아니라 저는 추가적인 상승폭을 가져갈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 이전에도 주가가 분명히
한 30만 원 이상 선, 그러니까 35, 6만 원 선까지 갔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리고 사실 40만 원 선까지 가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주가는 그냥 답보하고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 공매도 재개 이후에 지금 상위 종목들만 좀 공매도가 걸려 있는데, 그것만 좀 해결이 된다면 저는 크게 크게 갈 가능성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도 롯데케미칼은 기관은 좀 들어오네요. 투신도 들어오고. 좀더 좋은 모습입니다. 외인은 조금 빠지고 있는 것 같죠. 어쨌든 이건 장이 마감돼야 확실하게 알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이후에 또 흐름을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실적 나올 거고요. 그게 상응하는 주가 상승이 나와주길 빌겠습니다. 제발 저기 공매도들 썩 좀, 아우 나쁜 친구들, 네, 욕은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해 보시면요, 여기 AP 투자연구소 상단에 맨 위에 나오고 계십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라이브로 깜빡깜빡 들어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쭈루룩 나오죠. 날짜별로 4월 30일, 5월 3일, 금일, 5월 3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 눌러 보시면, 자,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김용재 소장입니다. 아침 7시 8분에 이렇게 첫 글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저희 소장님이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이런 거다 관리하시거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라는 당부 말씀과 함께 지금 브이로그 같은 것도 보실 수 있고, 아침 시황, 다우산업, S&P, 나스닥, S&P 선물 같은 거 말씀해 주시면서 전일 미국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했다, 이런 식으로 시황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카톡 친구 혜택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자, 장 시작 30분 전, 20분 전, 10분 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아침 9시가 되는 순간 세 가지 종목을 추천해 주셨네요. 한일진공, 파라텍, XINC. 여기 손절가, 목표가 잡아가지고 금일 무료 추천 중 한일진공 4분 만에 1차 목표가를 돌파한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추천 매수가 대비 15% 상승했다고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는 불꽃놀이 팡팡 들어오네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차트 이렇게 목표가 어떤 식으로 제시가 됐고, 두 종목 수익 1종목 보유 중이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시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외에도 뭐 VIP 회원분들은 매수와 매도가 쉬운 종목들로 선별해서 따로 추천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VIP 이벤트 같이 해서 잘 나와 있죠. 이런 거꼭 한번 보시고, 주식 혼자 하시면 참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 겪지 않으시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맞춰서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지까지 다 교육까지 해주시는 또 유튜브 영상도 있고, 저희가 전문가들이 또 따로 촬영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무료방 한번 여기 AP 투자연구소 검색하셔가지고 참고 한번 해보시면 매우 좋을 듯 합니다.